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아마존 먼저 판 게 아니고 네. 이베이에서 먼저 판매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네. 저희 회사에서도 제일 잘 나가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이에요. 네. 이게 갖고 오신 게 그 제품인가요? 네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성장일기 꿈꾸는 자본가입니다. 네, 오늘은 아마존 셀러 과외 수업의 저자 안지수 저자님을 모시고 아마존 셀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님 한번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소형 홈트레이닝 기구 전문 제조 브랜드 GD에서 해외 영업과 국내 마케팅 등 여러 가지를 총괄 매니저 맡고 있는 안지수라고 하고요. 현재 아마존 셀링을 한 지는 한 4년 차 정도 됐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베어유라는 플랫폼에서 온라인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아마존 셀러 과외 수업이라는 책을 좀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실제 본업으로 아마존 셀링도 하면서 또 아마존 셀링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셀러가 되는지 방법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는 관심이 많으신 많은데 네. 아마존 셀러는 사실 좀 아직은 낯선 것 같아요. 아, 네네. 혹시 그 아마존 셀러가 되시는 동기 같은 게 있을까요? 아, 네, 제가 일단 저는 아마존에서 저희 회사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는 주로 악력기나 완력기, 문틀 철봉 이런 좀 소형 홈 트레이닝 기구들을 직접 설계하고 개발하는 그런 제조 회사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 회사를 저희 아버지께서 한 20년 정도 운영을 해 오셨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다른 일을 하면서 그냥 좀 아버지께서 도움을 요청하실 때마다 네. 해외 수출 업무 이런 것들을 좀 도와드리다가 본격적으로 좀 같이 일을 해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이 좋은 제품을 국내에만 팔고 소량씩 이렇게 수출만 하는 것보다는 직접 아마존에 좀 팔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처음부터 이제 맨땅에 헤딩하듯이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원래 아마존 먼저 판 게 아니고 네. 이베이에서 먼저 판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베이에서 또 팔아보니까 너무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물건이 주문이 들어오면 직접 다 일일이 배송을 해야 되고 또 반품이 들어오면 이게 너무 골치 아픈 거예요. 네. 근데 아마존은 또 그런 배송 시스템에 있어서 이베이보다 훨씬 좋은 측면이 있어가지고 아마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회사에서 이제 만든 제품을 이제 네. 팔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아마존까지 이제 팔게 되셨다는 예,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네. 이게 갖고 오신 게 그 제품인가요? 네네.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이제 네. 저희 회사에서도 제일 잘 나가고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악력기인데 네네. 사실 뭐 손 운동기고 악력기 되게 많이 네, 흔히 많죠. 보셨었잖아요. 네네. 근데 저희 악력기가 이렇게 네. 좀 완전히 이제 금속으로 네. 풀 메탈 소재로 돼가지고 이게 또 강도 조절이 돼요. 네. 그래서 25에서 80kg까지 이렇게 레버 하나 올려서 뭐 스프링 이렇게 움직이면 강도가 네. 조절되는 그런 좀 특장점이 네. 있는 제품이에요. 한번 해볼게요. 네네. 80kg가 이제 지금? 아, 이거는 25kg. 제일 약한 거야. 아, 그러면 이게 국내에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팔 때랑 네. 아마존에서 팔 때랑 뭐 반응이나 이거 완전 다른가요? 완전 다르다기보다는 네. 사실 마켓 사이즈가 다르죠. 아, 그러니까 네.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뭐 10개 팔릴 게 그렇죠. 아마존에서는 뭐 100개, 150개 네. 팔리는. 네네. 아. 실제로 그 아마존 셀러를 이제 하셨잖아요. 네. 어떤 성과들을 내셨던 거예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저도 성과가 굉장히 미미했었습니다. 네. 한 진짜 연 매출이 뭐 네. 몇 천만 원 정도도 안 됐었던 1억 안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처음 시작할 때. 1년 차 때. 네네. 네. 그래도 이제 꾸준히 다달이 조금씩 팔리고 그랬는데 매년 되게 네. 급격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연 200%씩 꾸준히 성장을 네.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 월 매출이 미국하고 저희가 네. 재팬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월 매출 10만 불 정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팔다가 반응이 좋으니까 이제 아마존 재팬에도 판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아요. 처음에는 미국만 하다가 네. 저희가 아마존 재팬을 2020년에 들어갔어요. 네. 네. 2020년 4월인가 그때 입점을 했는데 네. 입점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되게 미국 매출의 70% 수준까지 금방 쫓아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많이 듣고 네. 이제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사실 아마존은 뭔가 영어도 잘해야 될 것 같고 많이 진입장벽이 느껴져요. 지금 뭐 내가 지금 스마트 스토어 한글로 된 것도
할까 말까 한데 네. 아마존을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일단은 저는 네. 아마존 같은 경우가 많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전 세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중에 가장 세계 1등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이렇게 큰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다는 점이 네. 그 무엇보다 되게 매력적이라고 첫 번째로 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온라인 그 전체 소매 시장 대비 온라인이 침투한 네. 비율이 15%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 얘기는 네. 뭐냐면 앞으로 온라인 커머스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거라는 얘기거든요. 미국 네. 시장이. 네.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한 30% 정도 된다고 네. 하거든요. 30, 40%.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온라인에서 물건 구매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고 네. 편하게 오히려 더 오프라인보다 더 편하게 느끼는데 네. 미국은 또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가 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네.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어요. 마트나 이런 데 가기가 좀 꺼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장 가능성 이런 잠재력이나 뭐 아니면 기존에 이미 이제 구축되어 있는 시장 규모 네. 이런까지 보더라도 아마존이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제품 자체에 대한 좀 확신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 팔아보면 고객들 반응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악력기라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사는 제품은 아니니까 네. 미국은 오히려 홈트레이닝이나 이런 운동기구 수요가 훨씬 높고 그래서 아마존에서 팔면은 어느 정도 좀 잘 팔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아마존하고 이제 그 아마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랑 네. 매출의 차이가 얼마나 나고 있어요? 몇 배 정도예요? 그 일단은 네. 아마존에서만 사실 저는 단독 플랫폼에서 네. 연매출로 따지면은 10억이잖아요. 네. 월 10만 불이라고 네. 하면은 그 정도의 어떤 포션을 낼 수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쿠팡이라든지 여러 채널로 네. 하는데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하나만 해도 네. 그 정도 규모가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네네. 책에서 보니까 이제 네. 아마존만의 특징이 있다 하면서 이제 뭐 FBA 이런 걸 짚어주셨어요. 네네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아마존만의 가장 큰 특징은 FBA 시스템이라고 네. 단연 말할 수 있는데 네. FBA를 이제 아마존 하시려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되게 Fulfilled by 아마존의 약자로 아마존에서 이제 배송이나 뭐 CS 뭐 이런 네. 일련의 그 엔드단의 단계들을 수수료를 받고 대응을 네.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직접 온라인 판매나 이런 스마트 스토어 운영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CS나 배송 작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짜 일거리가 많고 뭐 또 좀 더 규모가 커지면은 네. 어쩔 수 없이 이런 알바생이 필요하거나 그쵸, 이럴 그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런 네. 되게 혼자서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을 아마존에서 시스템화를 하고 네. 이것들을 대행을 해주기 때문에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을 키워가면서도 네. 이거를 되게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셀러가 이제 할 일은 이제 아이템을 정했잖아요. 네. 상품 등록을 하고 네. 이 물건을 이제 아마존 FBA 창고에다가만 갖다 놓고 네. 마케팅만 신경을 쓰면 네. 물건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존에서 다 배송을 해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반품이 들어와도 네. 다 이제 반품 처리나 이런 것들도 아마존이 미국 네. 현지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셀러가 아무래도 그런 핸들링하는 것이 조금은 수월하다 이런 장점이 있고 네. 그리고 이 FBA 시스템이 네. 또 딱 맞닿아 있는 지점이 뭐냐면 아마존 프라임 그 제도거든요. 네.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아마존의 그 유료 회원들 프라임 회원이라고 하는데 네. 1년에 그 사람들은 이제 연회비를 내고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러면은 네. 아마존 프라임 회원이 되면은 여러 가지 이런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마존에서 2일 물건을 구매하면 2일 이내 무료 배송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무료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네. 셀러가 직배송을 할 경우에 2일 이내 무료 배송 그거를 맞추기 힘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아마존 FBA 창고에 갖다 놓으면은 그 단을 아마존에서 다 핸들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2일 내 무료 배송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이 고객들이 한번 그거를 맛보기 시작하면은 네. 아마존에 딱 갇혀버리는 거죠. 아마존 외에 다른 걸 쓰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또 땅이 크잖아요. 그쵸, 그쵸. 우리나라야 뭐 2일 배송 되게 쉬운 얘긴데 네. 미국은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때 당시만 해도. 네.
그러니까 고객들이 완전히 여기 락인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마존이 사실 전 세계의 전자상거래를 딱 섭렵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이 땅따로 너무 넓으니까 이게 뭐 거의 뭐 3일 이상, 뭐 일주일 정도 걸리는데 아마존에서 이제 멤버십에 가입하면은 2일 이내에 배송해준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약간 샛별 배송, 뭐 새우 배송 이런 거죠. 쿠팡이 똑같이 아마존을 사실 한국에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 아마존 프라임 딱지가 붙거든요. FBA 상품은. 그 얘기는 이제 프라임 딱지가 붙었다는 거는 FBA 배송을 하는 상품이라는 거고 프라임 회원들은 그 상품을 2일 내에 이렇게 무료 배송을 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FBA 시스템이라는 자체가 내가 이 물건을 팔겠다고 하면은 이 물건을 아마존 창고에 넣어놓으면은 모든 거를 그냥 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반품까지 전부 다 아마존에서 관리해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내가 할 거는 뭐 Q&A 달아주는 이런 건가요? Q&A도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그 물론 이제 셀러마다 약간 다를 수 있어요. 품목마다도 다르고. 근데 Q&A 들어오면은 뭐 영어 못 하시는 분들은 좀 이렇게 파파고에 의존해서 이렇게 달아주시기도 하고 저도 영어가 막 그 원어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 거는 좀 번역기 돌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 대응을 그 정도로도 돼요. 충분히 가능하다. Hey, I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dig my hands deep down in the dirt. Take a walk along the street.